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사운드 트랙 넘버 원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소슬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사운드 트랙 넘버 원 두 주인공들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박형식 씨와 한소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제작 발표회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기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캐릭터 소개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형식 씨부터요. 네, 저는 사운드 트랙에서 사진 작가 한선우 역을 맡은 박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운드 트랙에서 작사가 지망생인 이은수 역할을 맡은 한소희라고 합니다. 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작사가 같아요. 자, 오늘 그리고 제가 이제 제작 발표회를 진행하면서 아, 좀 오늘 좀 편안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딱 주변을 봤더니 아, 이렇게 예쁘게 약간 집처럼 꾸며주셨잖아요.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사운드 트랙 넘버원에서도 집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면서요, 소희 씨? 맞아요. 네, 어떤 공간인가요? 일단은 은수의 자취방이고요. 네, 이제 그렇죠. 거기에 선우가 작사 작업을 도와주러 2주간 있게 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서. 네. 오. 2주간의 동거라고 할까요? 네. 2주간의 동거. 그 제안은 그러면 누가 네. 하신 건가요? 네? 누가 제안을 하신 거죠? 2주간의 동거? 은수죠. 은수요. 네. 은수가 흘리듯이 보냈으나 흘리듯이. 네, 흘리듯이 말을 했으나 저는 그거를 찰떡같이 탁 잡아서. 아, 덥석 물었군요. 네. 맨 처음에는 조금 튕기다가. 네. 예. 네. 아, 됐어. 맨 처음에 이러다가 결국에는 또 찾아온. 결국은 네. 이제 문을 열고 형식 씨가 딱 등장하는 네. 게 예고편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집에 있으면은 뭐 집도 편안하고 두 분도 같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도 아 사랑 노래가 막 슬슬슬슬 막 나오지 않을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운드 트랙 넘버 원에서도 사실 대사들이 그냥 멜로디를 붙이면 바로 히트곡이 될 만한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살짝 맛보기로 좀 보려고 하는데 준비해봤습니다. 명대사 토크인데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사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대사는 우리 은수의 대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한번 네.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짝사랑. 아련한 게 아니고 미련한 거야. 아련, 미련, 약간 그 네, 라임. 라임 살아있는 게. 작사가 지망생이기 때문에. 생활화되어 네. 있군요. 몸속에서 이미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라임이. 근데 이 대사는 왜 하시게 된 건지 소희 씨 좀 대답해 주신다면요? 일단 은수는 짝사랑의 개념 자체를 약간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라서 이렇게 왜 마음이 아프면서까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정을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짝사랑을 아련한 게 아니고 그거는 상처받으면서까지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미련한 거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사를 하면서 은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셨나요, 소희 씨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짝사랑의 감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또 모른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짝사랑이 아련한 게 아니고 미련한 건지 혹은 아련한 건지 우리가 네. 사운드 트랙 넘버 원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대사도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대사 보여주시죠. 요거는 형식 씨 대사네요. 네, 제 대사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랑은 뱉을 수라도 있잖아. 짝사랑은 마음이 막 넘어와도 그냥 꾸역꾸역 삼켜야 되고. 아니 지금 잠깐 약간 선우가 잠깐 또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때 이 대사를 쳤던 게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럼 그 선명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때 어떤 느낌으로 또 대사를 하셨는지. 짝사랑에 대한 감정을 전혀 모르고 하지만 짝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가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저에게 물어봐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짝사랑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감정을 되게 간접적으로 좀
아닌 척 저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이었죠. 간접적으로 내가 겪은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내가 겪은 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해 내 친구가 거. 겪은 건데. 예, 그런 거죠.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형식 씨는 짝사랑 좀 이해하시나요? 짝사랑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뭐 차여도 보고. 네, 그럼요. 뭐 저도 또 인간미가 있으시네요, 우리 형 씨가. 아, 그래서 이 선우의 마음을 또 이해를 하고 대사를 네네.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대사에 이어서 세 번째 대사는 어떤 대사일지 한번 보여주시죠. 은수 대사. 은수 대사입니다. 우린 절대 헤어지면 안 되거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 헤어지고 살려면 평생 친구 해야 돼. 우리 은슈 네. 은슈가 지금 선우를 어떻게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대사가 되게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감정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은수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곁에 둬야만 하는 그런 걸 좀 잘 대변한 대사 같아서. 근데 사랑인지 같은 의미인 것 같았어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잃을까 봐고. 은수도 계속 평생 친구하고 싶은 이유가 잃을까봐가 아닐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잃을까봐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소희 씨는 네. 사랑과 우정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사랑입니다. 과감히 사랑. 네. 내가 잃을지언정 사랑을 네.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또 우리 형식 씨 대답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분 다 사랑이네요. 이게 한 번 감정이 생기면 맞아. 그거는 이제 더 이상은 맞아. 숨길 수가 없다. 숨길 수도 없고 아니면은 평생 그렇게 참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 나는 친구로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딱 이제 딱 한번 고백을 해보겠다. 네, 그게 낫지 않나. 그래도 이게 은수랑 선우는 좀 마음이 통하니까 사랑을 확실히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드라마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저희가 4화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또 사랑을 선택하기도 또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아마 공감대를 많이 사는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네 번째 대사를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형식 씨 대사. 네, 제 대사네요. 나한텐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진심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약간 이제 고백인 듯 고백 아닌 고백 같은 고백인가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빙빙 돌려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백이라는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항상 좀 그런 고민을 하는 선우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고백을 좀 망설이고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할 수밖에 없는 선우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셨나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오랜 이성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느낌일까 좀 그런 것들도 좀 옆에 뭐 친구들이나 좀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을 좋아하고 뭐 이제 그런 감정은 결국에 똑같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서 본인이 이제 선우 아유 이 녀석 이 답답한 녀석 이러면서도 또 같이 또 공감도 같이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또 대사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실제로 박형식 씨와 한소희 씨가 생각하는 짝사랑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리 그러면 형식 씨부터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형식 씨가 생각하는 짝사랑이란? 제가 생각하는 짝사랑이란 다크초콜릿 같은 거? 다크초콜릿이다? 왜죠? 이유가 뭐죠? 사랑은 사랑인데 뒤에 쓰고 뭔가 씁쓸한 그런 게 아닐까.
지금 준비하신 게 맞나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왜? 집에서 생각해 왔는데 생각해 오셨죠? 뭐 저는 원래 되게 임기응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 네. 아, 네네. 그렇죠. 우리 네. 형식 씨가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우리 소희 씨. 남다른 또 필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요? 소희 씨가 생각한 짝사랑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다크 초콜릿 받고 네. 아, 네. 인스턴트 식품이다. 인스턴트 식품이다. 몸에 안 좋은 걸 알면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되는 게 짝사랑 아닌가 라는 생각. 와, 두 분이 이건 당연히 준비를 해오신 것만 같은데 굉장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다, 다크 초콜릿이다. 네. 선우의 직업이 뭐죠? 사진작가요. 저 사진작가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랑의 순간을 담아낸 순간 포착 토크입니다. 자, 저희가 사운드 트랙 넘버원이 뭔지 계속 머릿속으로 해석하고 좀 길었죠? 그냥 얘기하면 스틸컷을 공개하는 그런 게예요. 아, 네네. 짧고 좋네요. 네. 그렇죠? 먼저 첫 번째 스틸은요, 바로 우리 형식 씨 스틸입니다. 형식 씨의 스틸은 과연 어떤 스틸이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함께 보시죠. 아, 딱 바로 사진기를 들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떤 스틸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인데 자꾸 증명사진을 찍어달래, 자기. 네. 이 친구를 이용해서 계속 예, 그리고 나서 뭐 잘 나왔냐 그러고 네. 예쁘게 나오냐 그러고 해서 제가 일단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굉장히 네. 나는 훌륭한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인데. 아, 그럼요. 저는 인물 사진을 잘 안 찍거든요. 아, 그러면서도 또 잘 찍어주는. 아,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사진작가 역할을 처음 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 역할을 위해서 좀 신경 쓰시거나 노력했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카메라가 없어요. 오. 그래서 일단 그 어떻게 찍고 일단 기능적인 부분부터 일단 되게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시면서. 네, 막 조명도 막 만져야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좀 배우느라고 좀 고생을 좀 했어요. 오.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네. 어렵죠. 왜냐면은 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앞에 맞아요. 촬영 감독님들이 계시지만.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 네.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운드 트랙을 좀 촬영하면서 사진 실력이 좀 늘으셨나요? 제가 볼 때 네. 사진을 찍는 것도 좀 네.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타고나야 돼요? 아니,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안 돼요? 네, 그냥 뭘 찍어도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사진은 진짜 안 되겠다 이러고 있어요. 오, 그러면 그래도 극 중에서 한솔 씨를 또 찍어주는 역할이니까 네네. 한솔 씨도 좀 자주 찍어. 아니 근데 워낙 이쁘셔가지고 사실 어떻게 찍어도 잘 나와서 되게 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워낙 피사체가 네. 훌륭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상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네. 막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아, 이상하게 네, 찍어보려고 무방비 네. 상태일 때 제가 막 자꾸 셔터를 눌렀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엽기 사진을 한번 제가 구해보자 이래가지고 찍었는데 빈틈이 없죠. 빈틈이 없더라고요. 아, 네. 네, 현장에 올 때부터 이미 그런 좀 준비를 하고 오나 봐요. 아, 눈도 안 나에게 무방비란 없다. 아, 그러면 혹시 소희 씨가 봤을 때 우리 형식 씨가 찍어준 사진을 평가한다면 어떤가요? 아, 근데 이게 제가 또 이걸 얘기하면 이제 우리 형식 오빠가 또 그럴까 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 씬 찍을 때 이제 그 사진 작가님께서 이렇게 세팅값을 다 맞춰주시고 이제 셔터만 누르셨잖아요. 네. 네. 내가 진짜 리얼로 찍었으면은 안 나왔을 거예요. 예예. 예, 그 조명 네. 다 맞춰주시고 해서 이상하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미 세팅이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 그리고 또 우리 소희 씨가 워낙 또 훌륭한 피사체이기 때문에 잘 나왔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럼 그 중에서 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 혹시 있었을까요? 근데 확실히 그 증명 사진 찍을 때 그 사진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희가 그 소품 사진 촬영할 때 셀카 찍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 네. 아, 그거를 그러면 이제 추후에
저희 팬분들에게 그럼요. 보시는 분들한테도 또 공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스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스틸 넘어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 스틸은 또 우리 소희 씨 사진입니다. 소희 씨는 어떤 스틸 사진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씨 사진 보여주시죠. 아, 오, 분위기가 좀 있어요. 오, 요 네. 모습은 어떤 모습을 좀 담고 있는 스틸 하실까요? 네, 이제 약간 은수의 일상이죠. 네, 작사하고 있는 건데 아마 저 장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선우를 생각하면서 짝사랑에 대한 감정이 조금 알게 된 그때 그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우리 형식 씨가 웃으셨어요. 왜 웃으셨죠? 네. 아니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네. 네. 언제죠? 아, 저게 무슨 장면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수가 작사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맞아요. 사진을 보면 사실 저한테는 맞아. 언제더라? 어렵지. 그쵸, 작사할 네. 때 모습은 약간 좀 내추럴하다 보니까 좀 다 네. 비슷한 느낌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극 중에서 은수가 작사가잖아요. 그리고 생계형 작사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요 작사가를 또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좀 신경 쓴 부분들이 있을까요? 신경 쓴 부분? 이게 사실 어쨌든 모르는 감정에 대해서 작사를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좀 이 사랑에 대한 감정을 계속 어떻게 하면 좀 더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저희 사운드 트랙인 만큼 OST에 네. 대한 가사가 일단 있잖아요. 네. 그 가사들을 좀 어떻게 하면 제가 받아들이면서 쓸 수 있을지 네, 그걸 그 가사들을 이해를 해야지 또 제 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사들이었어서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일단 현장에서는 굉장히 진짜로 되게 작사가 같았어요. 네, 막 되게 내추럴하게 막 머리도 쥐어뜯고 막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되게 굉장히 고심을 하는 네, 작사가의 이은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작사가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도 좀 고려를 해봤다. 스타일링에서 좀 저희가 주목해볼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안경, 사실 제가 눈이 되게 좋은데 네, 지금 것 같아요. 눈이 되게 좋은데 그 안경 소품을 조금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머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팅됐다기보다는 조금 내추럴하게 더 묶으려고 좀 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이번 사운드 트랙 넘버원을 통해서 소희 씨의 어떤 연기 변신? 그런 모습도 좀 기대가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작진에 따르면 한소희 씨가 이 사운드 트랙 넘버원을 통해서 굉장히 좀 톡톡 튀고 발랄한 그런 연기 변신을 시도했고 우리 지금 현장에는 없지만 감독님께서도 아이고. 우리 소희 씨가 너무나 러블리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운드 트랙을 통해서 아마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오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직업을 알 수 있는 이런 스틸들도 살펴봤는데 다음 스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우리 형식 씨의 스틸일 것 같아요. 형식 네. 씨 스틸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죠. 아, 오, 요 모습은 아니 저 눈빛이 이미 유재입니다. 눈빛이 유재예요. 너무 다정해요. 때려보는 거 아닌가요? 네,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 그 네. 사진에서 뒷모습이 혹시 우리 소희 씨 은수의 모습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장면인지 혹시 좀 기억이 나시나요? 둘 다 술이 조금 됐죠? 네. 아, 술을 좀 거하게 좀 마셨고 네, 좀 근데 됐습니다. 이제 은수가 더 됐죠? 네, 제가 먼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던 길에 네. 얘가 갑자기 딴 데로 정신이 팔려가지고 제가 막 쫓아가다가 결국에 조금 앉아서 쉬면서 네. 이제 서로의 고민을 이렇게 은수의 고민도 털어놓고 뭐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을 때의 표정 같아요. 네. 은수의 고민을 들어줘. 저희가 저 장면은 혹시 몇 화쯤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일까요? 저게 1화
네. 1화 저희가 4부작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예. 네. 스피디합니다. 네. 생각보다 아마 1화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사실은 저 스틸은 굉장히 찰나의 표정이죠. 찰나의 표정. 그렇죠. 예, 찰나의 원래는 표정. 굉장히 이렇게 친구처럼 되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뭔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잠깐 스쳐 지나가는 네. 찰나인데 그걸 어떻게 찍으셨더라고요. 찰나인데 예. 찰나인데 이미 우리 형식 씨는 이미 좀 유명하잖아요. 이 멜로 눈빛으로. 예. 네, 이 눈에서 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저 찰나인데도 이미 눈으로 막 다정한 눈빛을 소희 씨한테 막 뿜뿜뿜뿜 하고 계세요. 워낙 또 사람 자체가 러블리하니까요. 아.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네. 연기하시면서 좀 그러면 그런 눈빛을 받으면서 연기하면 훨씬 더 좀 입이 쉬우시죠. 근데 사실은 그 선우의 저 표정은 은수는 모르는 표정이에요. 맞아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짝사랑을 하는 사람이 몰래 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나오는 아, 그런 표정들이라서 그렇죠. 또. 네. 그래서 저 표정이 은수가 아마 하늘인가 뭐 아무튼 앞을 보고 맞아요, 있거나 다른 맞아요. 곳을 보고 있을 때 제가 쳐다보고 있는 표정일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고, 네, 그걸 네. 저희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은수는 은수는 몰라요. 네. 아유, 은수 어떡하면 좋아. 저는 몰라요. 아 그러면. 이 네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는 이제 편의점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씬이었다면 네. 다음 사진은 어떤 분의 사진일까요? 아마 소희 씨의 사진일 것 네. 같은데 소희 씨 사진 한번 볼까요? 어머! 어머! 누가 인형이에요? 네, 둘 다 너무 오른쪽에... 귀여운데? 에이...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딱 봐도 인형이구만 저게. 아 옆에 여기 그 긴 머리이신 분이 인형이신가 봐요. 야. 아우 형식 씨 네. 너무 친하신 거 아니에요? 늘 이런 식이에요. 네. 아 그 사진은 어떤 혹시 장면인지 소희 씨 기억나시나요? 이제 저게 그 증명 사진 그 씬이랑 좀 연결되는 맞아요. 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선우 책상에 네. 있는 정말 생뚱맞은 인형을 들고 이 인형은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장면인데 이미 스포가 된 것 같은데 저 인형이 갖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쵸. 인형이 갖고 있는 에피소드요? 어떤 네.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제가 전혀 말 잘해라. 가지고 있지 않을 인형을 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책상 위에 있었다는 거 보면 형식 씨의 인형인 건데. 그쵸? 제 인형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이거 인형 뭐야? 네. 뭐 안 어울리게 이런 걸 갖고 있어? 취향도 아닌데. 그런 장면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사실상 거길 왜 온 거냐면 네. 얘 증명사진을 제가 보정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또 잘 나왔는지 가다가. 어땠는지 또 확인한다고. 보정할 네. 것도 없는데. 많던데요, 생각보다. 네, 거의 제가 다른 사람. 어디 보정할 게 있으니까. 네. 그러면 혹시 저 인형에 의미가 좀 더 담겨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인형일까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 사운드 네. 트랙 네, 본방 사수를 해주시면서 이러지 마세요. 아 스틸 것까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도 저희가 사운드 트랙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 그렇죠. 저희가 사운드 트랙 오늘부터 공개가 되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우와 은수의 이제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두 분이 사실 극 중에서 20년 친구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 아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두 분의 고등학교 시절 교복 입은 모습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어릴 때의 모습 한번 보시죠. 네네. 어머! 아니 방금 졸업했다고 해도 믿겠어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억지로 입었어요? 죄송합니다. 또 입었습니다. 네. 네. 너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아니 뭘 마지막이에요.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입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큰 마지막. 도움이 됩니다. 네. 이 교복 입은 모습 그래도 이제 극중에선 좀 입으셨겠지만 또 오랜만에 입으셨잖아요. 네네. 입었을 때 느낌은 좀 어떤가요? 소희 씨 어땠어요? 사실 뭔가 교복을 입었을 때 약간 학생처럼 보이는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입었을 때는 약간
그럴 나이는 지났구나 이제. 아닙니다. 지금.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었어. 아니, 잘 어울렸어. 네. 약간 교복을 입었다기보단 교복처럼 디자인된 옷을 입었다. 아, 겸손하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정말 힘들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형식 씨는 교복 입어보니까 어떠셨나요? 확실히 이제 소유 씨는 입었는데 정말 뭐 고등학생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넌 좋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저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좀 있었죠. 하나도 큰일 났습니다. 아, 이제는 교복은 아직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종종 입으시잖아요. 전짝에서도 입었고 이번에도 입었는데 네. 많이 입으셨잖아요. 자신감 있게 입고 있습니다. 아, 자신감 그럼요. 있게 네. 입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교복 소화력을 점수를 매겨볼까 하는데요. 서로 상대방에게 아니면 스스로? 상대방의 점수를 매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요. 말씀하시지 마시고 동시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기준을 드릴게요. 100점 만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90점. 네? 뭐라고요? 혹시 아니, 나 따라했다, 그치? 내가 뭘 따라해? 내가 90, 따라할 게 뭐 있다고 90점, 90점. 어? 저는 90점이라고 했어요. 네, 소희 씨는 90점 확실히 말씀하셨고 저는 99점이라고 했습니다. 아, 99점. 네. 뭐야? 오, 그 1점은 뭐야? 좋아하는 거야? 아니, 뭐야? 1점은 왜 깎으신 건가요? 그래도 뭐 본인이 스스로 뭐 나이가 있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100% 이러면 너무 거짓말일 것 같아가지고 저도 네. 그래서 10점 깎은 거. 그래서 10점. 많이 깎았네? 아니 고맙다. 아, 두 분이 정말 사이가 진짜 좋다는 게 너무너무 여기 옆에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가림막을 넘어서 이렇게 느껴지는 네. 기분이 있어요. 기분이 느껴지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교복 입었을 때 모습을 봤으니까 에피소드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요거 촬영하셨을 때도 기억이 나실까요? 혹시? 아마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신인데요. 네, 학생 때 이제 은수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르쳐 주는 장면인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뭐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이게 앞에서 사정없이 막 핸들을 막 이렇게 대고 막 저는 못 타야 되니까. 네. 못 타야 되니까. 제가 오로지 힘으로 중심을 잡고 밀어주기까지 했었어야 됐거든요. 야, 고등학생이 이런 힘이 있었으면 그래서 꽤 여러 번 달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네. 꽤 여러 번 그 네. 맞아 맞아. 되게 여러 번 달렸던 기억. 근데 또 그날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또 교복 입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쵸.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그쵸, 것처럼 느낌이 있죠. 네, 촬영할 땐 또 굉장히 또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소희 씨가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못 타는 네. 역할인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좀 엄청 잘 타죠. 그래서 못 타는 척 하느냐고 혼났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형식 오빠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일부러 더 트니까. 제가 막 이렇게 힘을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이게 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도 노래 못 타는 거 그쵸, 그쵸. 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이제 연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저 아주 살랑살랑한 자전거 타는 모습도 사운드 트랙 넘버원 매주 수요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틸로 캐릭터에 대한 대화들을 좀 나눠봤는데 정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분 케미가 이 가림막을 넘어서 막 이렇게 느껴지는 정말 촬영 현장이 화기애애했구나라는 게 아주 아주 몸소 와닿습니다.